자, 서동설화였는데, 자, 오늘 쟁점들을 한번 네.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동설화가 지금 약간 각색을 하신 부분이 네. 있기는 해요. 서동이 원래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왜 우리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이 서동이 원래는 말을 키우고 갖다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선화 공주. 너무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선화공주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말을 파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 선화공주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동이 기본적으로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을 나눠주면서 밤마다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 말을 받고 좋잖아요. 그래요. 맛있었나 봐요. 그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마가. 네. 말을 이제 먹고 시키는 대로 이제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때 당시에 이런 좀 추문이잖아요. 그렇죠. 혼사길 막히는 전형적으로 혼사길이 막히는 일이고 또 이제 궁궐에서는 그런 추문을 이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쫓아낸 거죠. 선화공주는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이제 궁궐에서 나오는 길목을 또 서동이 마침 지키고 있어요. 동화에서 보면 그래서. 짜잔 하고 구해주는 거죠. 당신 힘드시구나.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은 정말 내가 그래. 의지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요. 근데 서동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선화공주한테. 내가 사실 이런 소문을 낸 사람이다. 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신라 진평왕의 그 셋째 딸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소문을 냈다. 하니까 선화공주가 이런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이 하면서 결혼을 해요. 반했구나. 네, 반해서. 그래서 선화공주가 금붙이를 좀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붙이를 기반으로 부자가 되고 그 금붙이나 그 부자가 된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선행을 굉장히 많이 베풉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또 이 진평왕 귀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굉장히 훌륭한 친구구나 해서 왕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부자 되기 쉽네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나? 3천만 원 필요하다 그랬죠. 아, 또 그런 거예요? 그래. 길목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래요. 잠깐 돌아와서 오늘 쟁점 한번 정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동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동화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아, 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돈 필요하면 했잖아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일단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꼬들 낚았잖아요. 낚은 거. 사람도 낚았지만 일단은 금도 낚았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하고 너무 가깝고. 그러니까 피싱 그냥 피싱이라고 해도 되나? 그렇죠. 예, 그렇죠. 피싱에 가깝고. 예, 그러니까 말로 낚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낚은 거고. 의미에서? 예, 보이스피싱이고. 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매기면서 그렇죠. 네. 허위 사실 유포를 했죠. 우리가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유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세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 허위 사실 유포해 가지고 또 사기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요. 예, 사기로 결혼까지 했어요. 예. 그러네,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까지 가능한 거예요, 여기. 혼인 취소까지? 예. 야, 앞으로 미륵사지 갈 때마다 맨 이런 생각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동심을 넘겠나요? 이제 뭐, 네. 유혹의 한 방법이죠. 서동이 선화공주를 유혹하기 위한 한 방법.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든 진평왕이든 아이들의 입에서 시작된 소문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고 우리 그때 전에 그 양치기 소년 했을 때도 네. 뭐 아이들의 말을 확인도 안 하고 다 믿냐. 그리고 진평왕 같은 경우는 그 선화공주랑 같이 살잖아요. 한 집에서. 네. 밤마다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낸 오히려 이제 왕이 그 선화공주를 쫓아낸 게 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네. 선화공주가 또 금붙이를 가지고 나온 게 절도가 아닌가. 야, 그러네. 그것도 가지고 나온 거니까. 누구 건지는 얘기 이게. 없어요. 누구 거야? 아니 근데 선화공주가 금붙이가 자기 거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네. 그 쫓겨나는 마당에 호적에서 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귀양 보내라는 거는.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 딸이 아닌데 이거 금붙이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 아니 근데 자기 아버지한 네. 거를
가지고 나와도 절도죄가 되나요? 절도죄는 되는데요. 우리가 네. 친족 상도례라고 해가지고 친족들 간에는 이렇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직계 존속이고 비속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친족들끼리는 형을 면제해 줍니다. 아 면제예요. 예, 그러니까 유죄기는 하지만 면제가 된다. 그렇죠. 예.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이제부터 호적에서 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친족상도례 적용 여지도 사실 저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호적을 못 팝니다 법적으로. 왜 못 파? 왜 못 파? 법적으로 못 팝니다. 예. 그래? 예. 법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예. 근데 네. 그 말 믿고 계속. 그러네. 그 말 믿으면 안 됐던 거예요. 아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아직까지 믿고 있어. 그래. 주워왔으면 팔 수 있지. 주워왔으면. 그럴 수 있지. 주워왔으면 팔 수 있지. 주워왔으면 팔 수 있지.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저는 이제 말을 줬잖아요. 마. 범죄를 하라고 하면서 말을 매겼단 말이에요. 이 마가 작물이 아닌가. 아, 애들인데 우리 애들을 건들지 맙시다. 작물을 먹이면 안 돼요? 아니 마 마가. 그러니까 말을 먹인 게 왜 범죄에 활용될 범죄. 목적으로 네, 어떤 범죄. 물건을 네. 주는 것들을 우리가 작물이라고 보거든요. 범죄를 아, 생산되는 그 뭐, 훔쳐온 물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농작물의 작물이 아니라 네. 아, 이렇게,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우리가 네. 이렇게 짭습니다 제가 장구할 때 장자 네. 작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작물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 네. 근데 아이들인데 아이들 알았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래, 뭐 그것도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범죄가 그 우리가 서동이 바로 자기가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아이를 시켰잖아요. 교사범의 형태로서 된 거죠. 교사는 다른 사람 시켜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지, 교사.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유무죄로 나눠서 이렇게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 쟁점을 한번 두 분이서 정하신다면 요새 하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거를 하시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렇지. 딱 전형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뭐 작물도 사실 선거와는 좀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죠. 이게 우리가 범죄로 봤을 때는 작물이지만 만약에 공무원 쪽에다 줬다고 하면 뇌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 또.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허위사실 유포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예. 김도연 변호사 동의하세요? 네. 여기 이 동화는 시작부터가 그 소문으로 얼룩져 있는 동화예요. 그렇죠. 신라 공주의 미모가 넘사벽이라는 소문. 그렇죠? 그 노래 있잖아. 풍문으로 들었어. 이 소문 그리고 또 이제 서동이 아이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하니까 이 소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문으로 얼룩덜룩한 동화입니다. 그러면 아. 박 변호사님은 허위사실 유포가 예. 적용이 된다라는 아, 입장이세요? 그럼요. 당연히 이건 유죄죠. 우리 김도연 변호사님은? 예, 예 유혹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또 아이들은 건들지 말으셔야죠. 아이들은 안 건들기로 했죠. 교사범은 가면 못 두겠어요. 교사범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그럼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변론 시작해 주세요. 예. 지금 여기에서 쟁점이 나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인데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선화공주가 밤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허위사실 아닙니까? 이걸로 공주의 사회적인 평가를 깎아내렸죠.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또한 왕이 됐잖아요. 지금 서동이 무왕이 됐잖아요. 네. 됐는데 왕을 뽑기 위한 선거였다고 하면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선거를 했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또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왕을 뽑기 위한 선거는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소한 공주를 공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형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정치인들 막 이렇게 후보들 나와가지고 이제 과거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나는 막 이렇게 뽑고 싶은 뭐 그런 이제 인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보이는데 과거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쫙 나오잖아요. 정과 그거 생각나네요. 예, 공개가 되죠. 예. 이런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군요. 그러니까는요. 금이 많아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 잘 봐야 되겠네. 예. 우리 김 변호사님. 저는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책 잡힌 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니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순간 이렇게 끓어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슬슬 발도 있고 있어요 지금. 소극적으로. 기대합니다. 네 소극적으로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이제 유혹의 한 방법이라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선화공주의 미모가 넘사벽이라는 소문을 듣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고 정말 예쁘면 결혼도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이제 소문을 내게 했는데
서동이 아이들한테 맛 나눠주면서 그런 소문을 냈을 때 서동이 과연 정말 그런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진평왕 기획까지 들어가가지고 선화공주가 내쫓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말을 단순히 믿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나중에 선화공주하고 만나잖아요. 서동이 만나면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본 동화에서는 내가 사실은 당신에 대해서 허위 소문을 냈는데 미안하게 됐다. 당신을 너무 보고 싶고 사랑을 했다 얘기만 들었지만 사랑을 하게 됐다 해서 용서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 최종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여가지고 용서해주면 죄가 없어집니다. 아, 죄 없어져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선화공주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똑똑하다. 서동이 그것까지 이제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용서를 해주면 내가 그간 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는 것까지 만약에 예상을 하고 이걸 계획했다면 백제의 무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 정도 브레인이라면은 상부통일을 하셨어야 돼, 이분이 원래는.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 단계에 진실을 고백을 했고 용서를 받아서 결혼을 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 사기 결혼 내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맥락이? 네 사기 결혼도 거짓말을 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 같은 맥락이다 그 두 가지가. 내가 굉장히 난 사실 아무것도 없어. 사실 내가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변호사 아닌데 나 변호사다 호강 시켜줄게 결혼하자. 사실 알고 보니까 변호사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난 너 변호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너 변호사 아니야 하면 이제 사기 결혼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는 있어요. 결혼을 취소할 수. 근데 그것도 기간 제한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안 날로부터 뭐 3개월 정도 그 안에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척 기간. 아, 제척 기간 그래. 예. 무슨 법? 아니에요. 민법에 있는데요. 아, 그 기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권리 행사가 할 수 없는 그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부릅니다. 예. 그래, 그럼 우리 또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아까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거를 아이들을 시켜서 교사 행위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공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은 처벌은 안 되겠죠.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공주의 평판을 깎아내린 자체는 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아, 그럼요. 그 자체가 유죄다? 그럼요. 유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에 반하는 죄는 불벌, 벌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홍조 용서를 안 해줬거든요. 방금 통화에서는.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우리 박 변호사님은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가 확실하지만 그렇죠. 불벌한다. 예, 그거는 나중에 용서를 해줬을 때. 그렇지, 용서를 했을 때. 근데 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했거든요. 아, 이 동화에서는. 아, 그럼요. 오케이. 우리 동화에 안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럼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은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을 하세요? 허위사실인 거는 맞죠. 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공연성도 사실 있습니다. 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허위사실 오케이. 허위사실 인정. 5293님 도현 변호사에게 1조점 드리겠습니다 하셨고요. 0403님 두 분 다 잘하십니다. 박 변에게 8억 점 드립니다. 몇 번째인지는 42번인가? 제가 그러면은 이게 쟁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라 안 된다고 하신 거고. 네. 근데 변호사님은 이 동아에는 없다. 그럼요. 용서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럼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그럼요. 유죄다. 더군다나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동아 아까 읽었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궁궐을 떠났잖아요. 궁궐 떠났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거짓을 소문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혼인 취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혼인을 하기 전에 그 혼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 혼인 안 할 만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나한테 범죄를 했던 가해자였다고 하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네.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전과가 만약에 우리가 특정 전과를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중대한 범죄,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 성범죄 이런 걸 저지른 남자였다고 하면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쫓겨나게 만든 남자였다면 결혼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결혼하면 사기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혼인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예. 아니 더 이상 말씀을 안 해. 전 완전 설득됐어요. 마지막 변론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짧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먼저 한번. 동화에 대해서. 네. 그 서동이 아이들에게 이 동화 우리 동화에 한해서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네. 서동은 아이들을 모아서 속닥인 게 소곤소곤 왁자지껄 까르르 까르르 냠냠 쩝쩝에 불과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되게 구체화가 됐어요. 내용이 선화공주님이 글쎄 밤마다 낯선 사내를 만나서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거를 서동이 낸지 누가 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서동은 냠냠 쩝쩝 후루룩 짭짭만 했는데 소문의 주체를 모른다. 소문의 주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입증이 된 게 전혀 없어요. 소문의 주체를 모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다. 서동은 무죄입니다. 네. 무죄. 그럼으로써 무죄다. 자, 우리 저 박현우사님. 네, 우리가 딱 동화 내용을 보게 되면 서동이 말을 왜 적겠습니까? 이게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예, 네, 말을 주고 결혼을 하려면 가서 자기 매력을 발산해야지. 그래. 왜 이런 거짓된 내용을 이렇게 퍼뜨리고 그럽니까? 처벌 받아야죠. 그래요.